이거를 잘라야 돼. 그럼 뭐 적어서 뭐 잘라? 빈티지의 그 맛이라는 게 있거든? 오빠는 모를 거야. 엄마 밥 줘! 지금 카메라 제 아빠가 라면 먹고 있는데 라면 다 먹고 밥 말아 먹는다고 밥. 오늘 촬영 무사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릿속에 넣었던 컨텐츠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광장시장 편을 보고 언니 광장시장에서 산 거 하울 해주세요. 하울이 뭐예요? 봤는데 언박싱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해드리려고요. 말은 잘 듣잖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 옷을 이제 입으려고 스팀 다리미를 다리는데 보니까 먼지도 확실히 부재라서 많고 냄새가 조금 나요. 그래서 옷 입어보고 세탁 방법까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저 유부녀예요. 미안합니다. 첫 번째 룩부터 한번 제가 갈아입고 와볼게요. 제 스타일대로 입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드셔도 그냥 쟤는 저렇게 입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 기억하십니까? 이 블랙 자켓. 어머 근데 얘도 예쁘다. 크가 또 아이템이잖아. 요거는 단추가 이렇게 화려하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액세서리는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온몸에 그냥 주렁주렁하면 자칫 되게 촌스러울 수가 있어서 요 정도만 포인트로 해도 엄청 튀어요. 요즘 10월달 이때 결혼식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자리에 갔을 때 입으면 딱일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잘 사세요. 자, 두 번째 룩으로 갑니다. 아, 나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봐가지고 내가 무슨 저기는 아니니까. 동백이에요. 미안합니다. 이게 그 기억나시죠? 두 개에 3만 원. 얘도 예쁘다. 3만 원이요? 두 개를 했는데요? 아, 이거. 아무래도 빈티지 감성을 내주려면 진 중에서도 플레어 팬츠, 나팔 바지라고 하죠. 약간 모근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에다가 살짝 이런 스카프 있죠? 하나 해주고 머리 좀 따주면 너무 소녀스럽지 않나요? 네, 예쁘죠? 이렇게 하고 뭔가 에코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들어주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올라가시죠. 짠! 처음 들어가서 샀던 그 맨투맨이에요. 그 중에 괜찮은 게 요거네. 정말 빈티지스러운 느낌. 제가 아까 리폼을 했거든요. 빈티지의 느낌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입었을 때 이뻐요. 만약에 구제가 아닌 재료를 주고 산 거를 막 가위질을 하기에는 약간 부담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빈티지 같은 경우는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팔도 한 짝을 잘랐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내 스타일. 스카프는 아까 빼려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거 하나 해주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엄청 편하게 그냥 할 때만 하는데 저 맨투맨인데 약간 센스 있다 저 사람. 대학생 같지 않지? 알았어요. 요 룩은 요것도 그 가디건 아시죠? 얘는 어떤 것 같아? 너무 예쁘다 해야겠네. 요거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약간 네이비 팬츠를 입을까 하다가 아니야 약간 튈 거면 그냥 확실히 컬러 매치를 해줘봤어요. 그 얘도 별다른 액세서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그냥 무지 네이비 스웨터 하나를 입어주고 와이드한 거랑 같이 여성스러운 가디건을 해주니까 페미닌하면서도 조금 뭔가 시크한 그런 분위기를 동시에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손바지랑 입었을 때 너무너무 예쁜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소재의 느낌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그냥 아래를 갖다가 포근한 느낌으로 밑에도 조금 이런 어두운 톤의 체크 팬츠랑 매치를 해줬어요. 이것도 와이드 팬츠랑 매치를 해줬더니 빈티지한 느낌이 살고 멋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저 러퍼 같은 거 이런 거랑 매치를 해봤어요. 오래된 신발인데 빈티지랑 하니까 딱 좋네요. 사실 스커트에도 다들 예쁠 것 같은데 스커트 입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팬츠에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액세서리 해줘도 돼. 골드 같은 거 하나 해줬으면 더 예뻤을 거예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룩으로. 되게 뭘 많이 샀네.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여러분 요 룩은 이게 네이비라서 그냥 네이비로 한번 쫙 뺐어요. 우와 얘 너무 예쁘다. 금장 단추 입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되게 여성스럽고 깔끔한데 세련돼 보이죠? 공연장이나 소개팅이나 안녕하세요 민혜진입니다. 아무튼 약간 숏
돼요 이게. 그래서 약간 큐티한 느낌도 나면서 핏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바지도 그냥 일자 슬랙스를 입었는데 컬러감 있는 거를 신어도 되는데 지금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일단 이걸로 신었습니다. 이것도 괜찮긴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일곱 번째 룩이 남아있어요. 구입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 스타일의 룩인 것 같아요. 가시죠, 일곱 번째. 저다운 스타일의 코디입니다. 요 소가주 트렌치를 여러분 사지 않았었습니까? 어머, 단추 핑크야. 나는 멋쟁이에요 하고 싶을 때 이거 입는 거 맞잖아. 이거는 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청바지에 흰티를 입어주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빈티지 선글라스를 대면 너무 멋있는데요. 아, 이거 멋있어요. 괜찮죠? 괜찮지 않습니까? 멋지죠? 어때요? 60년대, 70년대 약간 간첩. 간첩이란! 이 빈티지에는 아까 한번 등장했던 이 청바지 있죠? 빈티지 느낌을 살리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아예 스니커즈 같은 거랑 신어줘도 뭔가 되게 쿨한 느낌? 되게 더 쿨해 보이죠 지금? 쿨하지 않습니까? 저 멋쟁이에요. 멋쟁이에요. 자, 이렇게 저의 일곱 번째 룩까지 오늘 다 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입어보니까 확실히 먼지가 많아요. 어떤 원피스라든지 그런 맨투맨이라든지는 저희가 집에서 세탁을 할 수 있잖아요. 세탁하는 법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빨리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무래도 부재옷이기 때문에 찝찝함을 사실 숨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세탁을 먼저 하고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켓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옷을 오래 입으려면 드라이를 맡기는 게 좋고 이렇게 손빨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또 찍냐. 여러분 저 광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스타부터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이건 제가 정말로 돈 주고 사서 쓰던 그 제품이에요. 르주루라는 세제인데요. 썼던 거는 흔쾌히 오케이 해갖고 여러분 저의 첫 광고 영상이 되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정말 좋은 것들 있죠? 그런 건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잘 모르겠다 이런 거는 그냥 가차 없이 안 합니다.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실 지훈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왔는데 애한테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옷에서 뭐 좋은 언니 그거 몰라? 뭐? 르주르 몰라. 언니 왜 몰라? 난 몰라. 그래서 그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사서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소프트 타입으로 이게 중성 세제인데 그러니까 섬유 손상도 막아주면서 향도 좋고 저는 사실 발레에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꼭 이걸로 해주거든요. 왜냐면 운동복도 사실 여러분 값이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손빨래를 해주는데 그때 세제를 꼭 얘를 써줘요. 손상이 확실히 더 덜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부드러워지고 이런 거는 이제 손빨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런 것도 이거 오빠 거잖아? 왜 거꾸로도 벗어났다 진짜. 냄새. 지훈이 옷은 그냥 성분을 좀 보게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성분도 좋고 약해서 아이들 옷도 빨아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로 다 같이 빨아줬어. 처음에 찬물 받아서 이 정도. 사실 이 정도만 해도 향이 너무 좋아 지금.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욕심내요. 냄새 더 많이 나라고 좀 많이 넣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이킹소다 있잖아요. 여기다가 같이 넣어줘가지고 같이 빨면은 되게 깔끔해지거든요. 찬물에 이렇게 같이 담가 놓을게요. 지훈이 옷도 같이. 그래서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옷들을 담가 놨다가 하면 다른 어떤 중성 세제들보다는 진짜로 확실히 더 깨끗하게 빨리더라고요 이게. 애기 옷들도 성분 같은 거 많이들 보시잖아요 요즘 특히 엄마들. 루즈룰은 애기 것도 사실 따로 있긴 한데 애기 거는 이제 안 사게 되더라고. 어른 걸로 그냥 같이. 광고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말 내가 썼던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막 엄청 부드러워져가지고 갑자기 옷이 막 소재가 변해요 이런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이런 섬유 손상 덜 손상되게 하는 거랑 세척력이 보다 좋은 거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미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들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나만 몰랐다고 그때도 막 그랬었거든. 약간 코트? 그런 프레시한?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우리 입었던 거 간혹 구제 시장에 사면 얼룩진 애들도 사실 있거든요. 얘는 얼룩도 되게 잘 빠지더라고. 애기 거 옷 얼룩진 거 진짜 많잖아요. 이걸로 하니까 꽤 잘 빠지더라고요. 뭐 같은 회색이니까 찬물에 조물조물 해가지고 손빨래 해가지고 나오면
부재시장에서 그 냄새 없어지면서 이 향기 나면은 딱 그때서야 이제 매운 같겠지. 그래서 빨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세제 소개해드려서 좋죠? 앞으로도 좋은 거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광장시장 구제온 하울부터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봅니다. 댓글로 또 어떤 영상들 보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면 또 써주세요. 제가 항상 다 읽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영상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가씨)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시간 좀. 저 유부녀예요. 미안합니다. 아니 그럼 아줌마, 이 향이 뭐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제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아 몰라요. 저 여자친구가 아줌씨 냄새 씨. 얘네.